일반적인 상태에서의 어떤 체인 룰은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많이 봤었죠. 그런데 이런 조건이 만족한다면은 더욱더 줄여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좀 전에 봤던 내용, 이 내용들을 식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implied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게 만족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도 만족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x2가 주어진 상황에서 x3와 x1이 서로 독립적이고 x3가 주어진 상황에서 이 둘과 이것이 독립적이라고 한다면은 x2가 주어진 상황에서 이것과 이 둘도 독립적이냐? 그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한 내용입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 정리를 한 것이 이 페이지입니다.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 weather 날씨입니다. 비가 오느냐, 햇빛이 비치느냐 했을 때, 마르코프 체인은 우리가 예전에도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 MDP에서도 많이 했었죠. 이렇게 해서 해가 비쳤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 날도 해가 비칠 확률이 0.9, 그 다음 날 비가 올 확률이 0.1, 지금 비가 오고 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날도 비가 올 확률이 0.7, 그 다음 날 해가 뜰 확률이 0.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표현한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예를 들어서 이렇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처음에 이제 해가 비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그 다음 날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다음 날에 해가 비칠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계산하면 뭐죠? 이렇게 우리 많이 했던 거죠? 0.9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가 뭐냐니까? 컨버전스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죠. 컨버전스가 뭐냐니까? 제가 뽑아놨는데 다른 데로 넘어가 버렸네요. 다시 뽑기는 그렇고 신속하게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처음에는 이게 다 똑같은 값들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하나를 이제 찍어서 센싱을 한 겁니다. 센싱을 해서 찾는 거죠. 찾았습니다. 여기가 좀 진한 게 있네요. 아마 여기도 이 근처에 그새 옮겨갔고 이번에 여기가 있다고 이렇게 나왔네요. 나왔는데 그러면 처음에 지금 이 상황은 동서남북이 넘어가 버렸구나.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높은 점수가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고스트가 동서남북 중에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일정한 확률로 결정된다는 거죠. 시계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이렇게가 좀 확률이 높을 거고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셀들이 확률이 높게 되겠죠. 뭐그 자리에 있는다 그러면 이 자리가 가장 그대로 높은 확률이 되고 나머지는 똑같을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동일한 확률로 동서남북으로 움직인다고 봤을 때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값이 계산돼서 나옵니다. 0.09, 0.10, 0.09 이렇게 나왔는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시나게 지나면 얘가 움직이잖아요. 고스트가 움직여 나가니까 점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옅어져 가지고 결국은 일정한 확률 분포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컨버전스입니다. 컨버전스 개념 우리가 공부했었죠. 그 컨버전스라는 많이 했었잖아요. 어떤 경우 컨버전스가 발생했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 할때 자동차 뭐 히팅 열 받고 어쩌고 그리고 큐 러닝 할 때도 컨버전스가 발생했었죠. 그 컨버전스를 이제 미니 포괄드 알고리즘으로도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지금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둘째 날은 이렇고 셋째 날은 이렇고 넷째 날은 또 어떻게 되고 계속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계속 가다 보면 이 값이 계속 변하느냐? 변하지 않고 어느 한 순간에는 더 이상 값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컨버전스인데 식으로는 이제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바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날에 해가 비쳤다. 그 둘째 날, 셋째 날, 넷쭉 가다 보면 나중에는 0.75, 0.25가 되는 거예요. 해가 비칠 확률과 비가 올 확률. 그 다음, 이날에. 그죠? 오늘 해가 비쳤다.
내일, 모레 쭉쭉 가서 1년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1년 뒤에 이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비가 왔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일, 모레, 1년 뒤에는 똑같은 확률을 가지게 됩니다. 똑같아지죠. 그 이렇게 결정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확률값이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트랜지션 프라바빌리티죠. 트랜지션 프라바빌리티가 주어지게 되면 결국은 어떤 상황이든 어느 하나의 값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미니 포월드라고 해도 얘기하고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컨버전스와 같은 의미가 됩니다.